광주 안디옥교회 주신 사명이 이 지구촌 교회에서 가장 큰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니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광주 안디옥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코로나로 빌미로 해서 대적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미 주님은 이겨놓은 싸움을 저희가 잠시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척결할 것인데 그 전에 저희가 오늘 합심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로 이 마귀의 역사를 면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지금 광주 시민을 붙들고 있어요. 광주시청과 불신자들, 테레비를 보고 그것을 100% 믿고 있는 그 이방인들과 그리고 믿음이 약한 그런 지체들을 사로잡아서 광주 안디옥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합심해서 부르짖고 이 마귀가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다녀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여 나라여 두 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오늘 광주 시민 광주시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 원수 마귀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광주시에서 언론과 방송과 코로나 방역 당국을 잡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들아, 이 시간에 물러가고 소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귀신의 역사, 너희가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종의로 갇힌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너희가 횡행하고 있으나 너희는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주여, 오늘 광주 안디옥교회에 발을 들여놨던 당신의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사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귀신의 역사를 이기고 이 성전에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세계 복음하는 기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앞에서 찬양하는 일곱 청년을 보는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청년들이 나왔죠. 다윗이 수금을 타는 때 사울의 역사는 악신이 떠나가는 그 역사의 그 선을 넘어서 오늘 찬양드린 일곱 형제들 위해 모세와 같은 영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될지어다. 다윗 왕이 될지어다.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만 군의 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인 황제의 권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가 아니겠느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주여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인 주여 제가 무엇을 얻으리라이까 할 때 마태복음 19장 후반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았은즉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내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될지어다. 지구촌 현재 70억 인구,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70억 인구, 후세대에 태어나서 이 지구촌에 사는 육체의 그 수많은 심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를 버리고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전토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주의 사도와 참 제자와 선지자들의 상인 것입니다. 끝절에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나님 하십니다. 제가 WCC 백스코에 폭행을 당하고 심혈관 수술을 하면서 스텐트를 세 개를 받고 나니까 그 매일 먹는 그 심장약이 침샘을 마르게 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복음을 전했던 우리 장로님 또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줬던 먼저 된 목사님 그분들은 다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사명은 교사의 사명이라고 할까요?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넷째는 능력이요, 병고치는 순으로 쭉 나열을 하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오늘 모이신 여러분 가장 큰 은사인 사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나중되었는데 광야에서 말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선지자의 상이었던 것을 제가 깨닫게 그 다음에 사도의 상이었던 것을 깨닫게 바울 서신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을 따라서 바울이 달려갔던 그 길을 계속해서 반쪽을 달려가는데 사도가 되는 영광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도가 된 게 아니고 선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찬양한 일곱 형제 자매가 이제 나중되었지만은 이 말씀에 의해서 먼저 된 저보다 먼저 된 사도바울보다 주의 열두 제자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지구촌 이 나라를 맡겼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긴 것 같이 이제 내가 승천하기 전에 너희에게 나라를 맡기노라. 그래서 주의 열두 제자와 바울 사도가 주를 대신해서 이 지구촌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라를 맡아서 다스리고 통치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제 그 열두 제자와 사도 바울과 그 당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사무엘을 맞이고 하늘나라 승천에 주님의 열두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2021년 오늘로 이 지구촌에 과연 누가 주님이 이 지구촌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이 나라를 맡긴 이 사명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모이신 안디옥 교회 여러 성도님이 주를 대신해서 이제는 2021년 오대한 육체주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마태, 마가, 누가 삼관음 복음서에서 계속 나 부자 청년의 비유라고 타이틀이 돼. 부자가 주여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모세의 십계명을 지키라.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니까 그 부자는, 그 청년은 소유가 많아서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고기잡이 어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무식한 어부들이 예수를 쫓았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아니, 주께 그 사람들이 마음에 합해져서 그 열두 제자를 콜링하니까 쫓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에 합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합해져야지 주님이 저희를 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삼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촌 5대양 6대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치기 다윗이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삼아서 어딜 가나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다윗 왕이 그 당대 세계 복음화를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신약으로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성부께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아버지의 성령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그런 권세고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소유를 버리기 힘들죠. 그리고 버리고 나서는 가족을 버려요.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야, 그걸 버려야 돼.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금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영생에 이르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과 같이 이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지구촌, 이 나라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 하나님께 위임을 받는 그러한 영광이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중심을 보시고 쳐버리셨죠. 그래서 남은 게 성경 하나, 이 성경을 붙들고 밤마다 시간마다 묵상하고 읽어가는데,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쳐서 제 가족이고 사업이고 다 쳐버리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커서 이 말씀 한절 한절이 그냥 제 가슴속에 파고들면서 하염없이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쏟아지고 회개의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 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욥처럼 하나님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에 여러분의 소유나 가족을 버릴 수 없습니까? 소유를 가지고 있거나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여러분의 전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소유로 생각지 않고 우리와 관계된 그 가족관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그 가족관계에 얽히고 설치진 그런 줄을 다 헤쳐버리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 안에서 살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면은 영적으로 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의 중심을 봐서 전부 다 흩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딸은 딸대로 이 사도와 선지자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그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광에 이르는 그 역사가 있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계시록 19장을 택했습니다. 계시록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와 같이 일곱 교회의 사랑과 책망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서 그 일곱 교회의 기름 부어주심과 잘못한 것을 책망하는 것을 다 회개해서 저희가 온전한 띠를 메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갖는 그런 몸된 교회, 개인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교회가 된 그 지성소가 된 그 개인이 이제 모여서 광주 안디옥교회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와는 연합이 온전한 연합으로 한 개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띠를 띄었다면 오늘 모이신 여러분의 이회로도 좋기 오늘 이 시간에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혁명, 기독교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제 자랑 같지만은 저 혼자서 중국에서 파키스탄까지 21국을 가는데 각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잡아주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의 복음을 전파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럼 5대왕 6대주를 다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하늘나라 성천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5대왕 6대주의 각 나라 족속마다 다 구경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업을 하고 무슨 뭐 돈이 있고 거부가 된다고 해서 그 나라 다 갈 수 없습니다. 지구 종단 횡단 전도행. 저는 계속해서 그냥 거짓말로 걸어다니고 기차로 버스로 걷고 배를 타고 이렇게 했지만 그 중심이 맞아버리면 이제 자가용 비행기를 주시고 자가용 비행기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호주로 5대왕 6대주를 그냥 하루에 몇 분씩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이 오인 모이신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의 심판이 첫째 일곱인을 떼시는 심판. 일곱인을 떼시는 심판 중에 가장 큰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 지구촌에 3분의 1의 수목, 불, 모든 생물이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 천사장 나팔 중에서 가장 큰 심판이 뭡니까? 이 지구촌의 3분의 1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19장에 주님이 백마를 타고 새 마포를 입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간 모세, 여호수아, 에녹으로부터 엘리야, 엘리사, 사도 바울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올라가서 그 바울 형제, 여호수아, 모세,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다윗 왕 이런 사람을 모두가 만나서 함께 백마를 타고 주와 함께 이 지구촌을 심판하러 이 마귀의 마국의 역사를 다 유황불로 집어넣고 이 지구촌에서 천년왕국을 이루게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의 땅을 밟고 다니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싸움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군사의 싸움을 다 마친 후에 의의 빛난 면류관을 쓰고 하늘나라로 승천에 올라가 있다가 이제 백마를 타고 이 지구촌의 마곡, 마귀의 역사, 거짓 선지자, 싹군, 가라지, WCC, NCCK,
하나님의 은혜를 새교꾸리로 바꿔서 치부하는 저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심판의 주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대전 마지막 심판에 계시록 16장 보게 되면 19절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하늘에 쏟아버리니까 큰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성들도 섬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큰성 바벨론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구약의 바벨론, 바벨론, 이스라엘의 포로 잡은 바벨론, 큰성 바벨론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지구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하여서 아담을 꼬여서 선악과를 따한 그 마귀의 역사가 물질과 육체로 나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그 모든 마귀의 역사로 잡아서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 마귀, 마귀의 역사. 큰성 바벨론이 바로 이 지구촌이고 이 세상인 것입니다. 제가 선화와까지 전진해 가면서 광야에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세 갈래를 갈라지는 감동을 주시는데 어떻게 갈라지냐. 세계적으로 보면 대서양이 있어요. 대서양으로 한번 쭉 갈라. 그 다음 인도, 유럽에 있는 인도양을 한번 쭉 갈라.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태평양을 먼저. 그 다음에 대서양을 횡으로 쭉 갈라버립니다. 영국, 스리랑카, 일본 이런 섬나라는 한 대 없이 그냥 여섯 덩어리, 지구촌의 5대양 6대주인 여섯 덩어리, 아시아주, 북미, 남미, 호주, 유럽주, 아프리카주 여섯 덩어리만 남고 나머지 섬들은 전부 다 유황불 그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여섯 갈래로 갈라놓은 이 지구 안에 지금 유황불이 불타올라서 그쪽으로 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너를 집어넣고 세세토록 지옥으로 만드신 그 역사를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심판의 역사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이 시공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장군들이 또 이 땅에 지배하고 배불렸던 자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들이 다 사망이 돼서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같이 새들로 새 고기의 밥이 되고 다 사망에 이르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고 이제 20장에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의 역사와 거짓된 자들 전부 다 유황불로 찍어요. 그 다음에 21장으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순종한 모든 자들이 부활의 그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어떻게 됐냐? 문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북 동서남북 해가지고 각 세 지파씩 해가지고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 천국의 기초석은 열두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도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 천국의 기초석이 열두 사도로 기록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뒤에 열두 제자가 있고 그럼 사도 바울까지 합하면 열세 제자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수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수하는 그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둘이라고 기도를 해놨지만 사도의 직분을 받고 이 세상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의 기초석이 바로 주의 백보좌의 영광에 앉는 그런 사도의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온천하 열국 만국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지금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내 말을 순종해서 나의 참 제자가 된 그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긴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도와 선지자 직분을 사모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면 오늘 모이신 여러분에게 이 지구촌을 5대양 6대주의 이 나라를 맡기는 그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제 간증을 하기가 부끄러워서 자꾸 얘기가 안 나오는데 네팔에 가면은 힌두교가 국교입니다. 인도 가면은 힌두교 무슬림이 섞여서 거기가 국교입니다. 그들이 법은 세상의 국회의 법은 수상의 법은 힌두교 무슬림 불교에 입각한 마귀의 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든지 경찰에 콜을 해버리면 현장에 체포해서 가두는 그런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연찮게 하나님께서는 수상을 만나요. 제가 히말라야 프리칭, 복음을 전하러 올라가려고 경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파이브스타 경찰관이 저를 갑자기 불러요. 그 VIP 들어가 봤더니 네팔 수상. 아, 그때 당시 부수상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예수 머시아 제가 안수를 해요. 거기 장관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학생들에게 메어줬던 후드를 그 사람한테 걸쳐서 그 사람이 아멘. 파키스탄 제 제자 삼은 누가가 인도에 비자 없이 자무 카시미르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인도와 파키스탄은 적대국입니다. 영토 문제로 해서 적대국이에요. 우리 남북관계 이런 그 한계를 넘어서 그냥 총으로 쏴 죽여요. 그러니까 비자 없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인도의 간첩이 예, 파키스탄 간첩이 인도로 왔다고 그래가지고 무기형을 1차로 때리는 거죠. 그때 제가 인도로 뉴델리 행정부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 해가지고 사법부 대법원 재판관으로 해가지고 자무 카시미르의 시장으로 해서 법원으로 해서 동문서주하면서 다녔는데 가는 데마다 이사 모시아 회개하라 리페이닝 킹덤 헤븐이 있었니요. 네가 많이 회개치 않냐고 누가를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무기로 때린다면 너는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이냐. 그것도 안 해요. 대법관 앞에서 정문 앞에서 프로그램을 장관 앞에서 막 프로그램을 대통령궁 수상궁 앞에서 또 프로그램 근데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그들을 회개시켜 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 제가 한 달을 정문에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데 무수한 변호사, 판검사들이 우락나락한데 한 달이 돼서는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기형을 받았던 누가는
2년 6개월을 살았는데 6개월 더 살고 자유한 몸이 돼서 파키스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를 자유케 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가치해 놓고 인도 수상으로부터 장관으로부터 대법정 검찰 경찰을 계속해서 뽑습니다. 제가 인도를 가면은 장관들과 제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네팔 가면 역시 정치의 우머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 또 친구가 됩니다. 저가 혼자서 그리 가는데 그들은 지금 인도라는 수상이 되어 있고 대통령이 되어 있고 장관이 되어 있고 법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한 그 복음을 했어요. 그들이 입법사부 행정부를 지휘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받은 인도하심을 해가지고 이젠 변화를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 사람은 아닙니다. 네팔 사람도 아니에요. 파키스탄 사람도 아니에요. 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인도와 네팔만을 얘기했습니다. 파키스탄 얘기만 했습니다. 중국 티벳이 중국 전역이 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제 손 안에 잡아주시고 경찰관이 회개하고 네. 그 성장이 회개라고.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가려놓고 의문을 하는데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악한 행위로 마귀의 역사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역사로 그 나라를 치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한 그 복음으로 해서 그 나라의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마음으로 교회는 가지 않고 있지만 그들이 정직하게 진리로 그 나라를 치리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21개국을 제게 맡겠다고 생각해요. 주께서 나라를 우리에게 맡겼다. 여행을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뭐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그냥 여행을 막 줄기차게 또 다녀요. 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그 네팔에 있는 그 거기 목숨 걸고 막 그냥 겨울에 그냥 막 수없이 죽는데 또 막 등반해서 막 죽음을 막 뭐 부르시고 또 뭐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뭐 등반을 막 하고 그렇게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등반을 하고 여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된 저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분명히 사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5대양 6대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믿음이 없고 저희 믿음이 이 말씀대로 장성치 못하니까 스스로 물러나고 현실에 부합해서 물러나고 안 된다 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섭섭해하시고 기름을 부으실 수가 없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게 주는 감동은 그랬습니다. 에야, 내가 모세 하나로 그 시대에 내 나라를 통치했어. 여호수아 하나로 내 나라를 통치했어. 사사시대 사사 하나로 통치했어. 왕정시대 와서 다윗 하나로 내가 통치했어. 너 하나면 족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육체를 입은 바울이, 흙에서 태어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을 다 감당했어요. 아니 그 바울은 예수님보다 더 큰 예수의 흔적을 갖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왜 저희는 못합니까? 물러서기 때문에 스스로 안 된다고. 기록된 말씀은 할 수 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할 수 있다 하는데 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물러서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정사와 권세를 70년 분단조국 된 상황에서 북한 공산당 간첩들이 요소요소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한 그러한 음부 정권이 지금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히 희한하고 가정스러운 일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그들 밑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의 그 사명과 같은 그 레마의 말씀 한마디로 그들에게 가서 네가 오늘 회개하는 정령 죽을 기여다 이 독사의 새끼야. 그러면 그놈은 죽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저희를 그렇게 이용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너희가 내가 지었던 십자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너도 내 십자가를 감당하라. 죽기까지. 일단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면서 가는 어느 경점에서는 돌이킬 자를 하나님이 돌이키실 것이고 끝까지 회개치 않은 자들은 오늘 천사를 통해서 일곱 대절을 통해서 이 지구촌을 세 갈래로 갈라놓고 유황불이 나와서 그 지구 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역사를 하기 전에 이 지구촌에서 그들을 전멸해버릴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마지막 대회에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한 이스라엘 영적 예루살렘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 성도들이 이스라엘로 와서 무수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역사가 사단의 역사로 잠시 침식되어 있지만 이제 잠시 잠깐 후면 하나님의 때가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70년이 찬 그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은 자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다니엘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분단조국 70년입니다. 5대왕 6대주 이 지구촌에 오직 대한민국 국민만 70년이 분단되어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역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 선과 악을
열매 있는 자와 열매 없는 자. 가라지 때 봐. 하나님의 선한 양무리와 선한 목자와 싹꾼 목사와 그러한 교회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것을 지속적으로 구별해주고 선별해주고 이렇게 가고 있는 이때가 아닙니까? 2013년 부산 백스코로에서 광주 안디옥 교회가 그를 반대하는 기수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 교단 교회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끝까지 그 기수로 남아있는 것은 바로 광주 안디옥 교회의 성원 되신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한띠를 메고 이 땅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기를 축원합니다. 다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순교의 산재물이 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우리는 끝까지 주의 십자가 바로지고 이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결케 거룩해 돼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저희가 사명을 마치고 하늘나라 승천하기 전에 이 지구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만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 하나님의 뜻이 성찰되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계의 복음화 증거와 같이 악한 자들이 전한 가짜 교회가 아니라 가짜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십자가 도일은 그 복음 자기의 몸과 뜻과 목숨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 아무 소망이나 소원을 두지 아니하고 영생 무궁토록 희미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맏형, 우리의 아버지, 먼저 오는 선진들,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야곱, 이삭, 사도 바울, 우리 한국교회 순교자들. 우린 잠시 잠깐 오면은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백보좌에 앉아서 주와 먼저 오른 우리 선진들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르심처럼 천국과 지옥의 심판 주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올 겁니다. 이러한 승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명으로 이 지구촌, 이 땅을, 이 현재 광주 땅을 밟고 있는 여러분, 광주를 먼저 뒤집어 놓기를 축원합니다. 저것들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새끼들,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꼬리로 바꾸고 하나님을 배도 배교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저 시청 직원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저것들이 무엇입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오늘 안디옥 교회로에서 너희는 무너지고 소멸될지어다. 강호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러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선지인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테스트먼트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목숨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쓴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 이삭이 자기 아버지의 번제물로 드렸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말씀을 받아서 순교의 삼재물을 냈던 우리 선진들이 없었다면, 낙동강에서 순교당했던 토마스 형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교회가 있을 수 있었으며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창한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들도 다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잠시 잠깐 후면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국. 저희는 5대양 유출의 지구촌만 살았지만은 3층층, 1층층 중간에 있는 2층층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무수하게 이 우주 공간을 과학자들이 관찰하고 있는 그 선을 넘어서 어떤 과학도 인지할 수 없는 그 나라들, 미개인들이 있나 그러나요? 뭐 UFO가 있다고 그럽니까? 엘리야가 타고 올라간 그 불병거가 UFO였습니까? 뭡니까? 우리는 확실히 몰라요. 성경에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나라가 있어요. 백성들이 있어야지. 이 지구촌에 무슨 대통령이나 전대의 그 황제보다 더 큰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 수는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아마 바울은 알았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겠죠. 이랬든 저랬든 우린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이요, 내일 죽어도 천국이요. 언제가 죽은 일생인데 무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살겠습니까? 오직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희에게 오대양 육제주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주신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자서 오대양 육제를 다 갈 수 없으면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이 이쪽에 지금 여섯 개 이렇게 줄이 차 있네요. 유럽 주로 가시고 아시아로 주로 가시고 아프리카로 가시고 북미, 남미, 호주 이렇게 쭉 갔다가 다시 오고 또 가고 그러면 더 쉽게 5대양 6대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역사에 하나님의 진리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마귀를 탐멸하고 이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는 성천에 올라갔다가 이제 재림 예수 그리스도 백마를 타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그날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심판하고 주와 함께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입니다. 너는 지옥이고 너는 천국이야. 한국교회에 심판할 것입니다. 너희 교회는 이곳이고 너희 교회는 이곳이야. 이 큰 영광에 동참된 여러분, 코로나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추리기 위한 방편이요
당신의 사람을 연단하기 위한 방편이요. 그 방편 중에 방편 중에 광주 안디옥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데, 거듭 기도를 해보고 묵상을 해봐도 하나님께 주신 광주 안디옥회의 사명이 이 지구촌 어떤 교회보다 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광주 시민을 잡고 언론과 방송과 방역당국 총체적으로 마귀가 잡아서 핍박하고 교회를 못 오게 하고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알고 계셔. 저희들이 알고 있어. 잠시 잠깐 후에는 이것을 하나님 풀어 헤칠 것입니다. 풀어 헤치고 구름대처럼 이 자리에 모인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다시 십자가 버리고 또다시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을 주면 또 도망갑니까? 또 물러납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질구나 어떠한 죽임을 당하더라도 함께 사랑의 띠를 메고 순교의 산재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살고 사면 죽는다. 죽고 자는 이 한 띠를 광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로 메길 축원합니다. 혼자서 피 흘리고 계신 박용우 목사님을 보좌하고 기도하고 그 십자가를 나눠지기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서울의 작은 사도들의 한국교회지만 저희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 서울에서 지금 뭐 7, 8명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고 사랑이시고 우리의 영이 서로 진리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 혼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렇게 부족한 종을 단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박용 목사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의 진리를 위해서 저희 무기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바울의 형제 자매들이 그리 했듯이 그런 띠를 하나님께서 매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한 띠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전지전능한 그분이 다시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들 더 연합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마음을 품은 교회들 NCCWCC 말고도 세속으로 인분을 한 그 교회들이 회개하고 저희들이 한 띠를 메고 십자가 지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사망에 이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날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